반항할 생각은 하지 마. 알겠지? 너구나. 또 테러리스트를 생포해온 거야? 그럼 또 그 사람의 몸에서 폭탄을 꺼내야 하잖아. 솔직히 이젠 체력도 정신력도 한계인데. 반항할 생각은 하지 마. 알겠지? 이제 지쳤어. 이게 뭐야? 나도 위상력으로 적들을 빵빵 날려버리고 싶은데. 기껏 받은 능력이 사람 몸속에서 폭탄을 빼내거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능력이라니. 칼바크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칼바크님의 지시라고 해도 이상은 싫어. 힘들고 재미도 하나도 없다고. 이젠 안 할 거야. 실례합니다, 유아나님. 네? 왜 그러세요? 많이 지치신 것 같아서 말입니다. 공항의 매점에서 음료수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과자와 빵도 있습니다. 고마워요. 아닙니다. 생명의 은인이나 마찬가지인 요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저는 뭐든 할 겁니다. 다른 동료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필요한 일 있으면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래요. 폭탄 빼내는 거 조금만 더 해볼까? 일단 네가 나가서 계속 테러리스트를 생포해줘. 유하나님이라. 가서 칼바크님의 계획을 실현시키는 거야. 칼바크님은 지금쯤 뭐라고 계실까?